간다. 오다 오다 오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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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봄바람 빠르게 불러보기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같이 불러요. 아까 전엔 힘이 났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어쩌지? 오늘 우리 집 유치원에 멋진 용사가 오기로 했는데. 사실 떼굴이 괜찮은데. 힘쓰. 누가 오는데요? 누가? 누가 오냐면 아주 정의롭고 또 용감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우와. 와, 누구야? 아, 알겠다. 번개맨. 번개맨. 맞았어. 번개맨. 자, 다 함께 불러보자.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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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번개맨. 더 크게.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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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도토리, 떼구리 모두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번개맨이야. 어떡해. 진짜 단단해. 친구들. 우와. 번개맨, 오늘 우리 집 유치원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집에만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집 유치원이라고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또또리 질문 있어요. 힘쌤 힘세죠? 당연하지. 그럼 번개맨도 힘세죠? 번개맨도 무거운 걸 번쩍 들지. 그럼 누가 더 세요? 여자? 여자? 보여줘. 그럼 그럼 두 사람의 줄다리기 한번 해봐요. 힘쌤이랑 줄다리기를 하라고? 네. 뭐 한번 해보시죠. 우리 친구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좋아요. 자 그럼 봐요. 번개맨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힘쌤이 이길 것이냐. 준비 시작. 아 여기 번개맨이다. 번개맨. 야 이겼다. 줄다리기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우와 번개맨 힘 진짜 세네요. 힘쌤도 힘 진짜 센데요? 그럼요. 전 어렸을 때부터 밥도 많이 먹고 매일매일 번개 체조도 했다고요. 아 그럼 또또리도 번개 체조 할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번개 체조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다 함께 번개 체조 해봐요. 친구들 방방.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번개 체조 해요. 자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 다 같이 번개 체조 시작.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을 머리 위로
소리쳐 번개포 오늘도 정의를 위해 발책 용기 내봐 캬! 번개처럼 다다다다 우주까지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자 다같이 번개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다들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지? 네! 힘쌤, 번개맨 또 놀러와도 되죠? 어휴 그럼요 언제든지 또 놀러오세요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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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강력해! 안녕! 바람이 엄청나다 우와. 자, 친구들 지금처럼 건강하게 힘을 길러도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함께 볼까요? 신종 바이러스 딱지 앞! 신종 바이러스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우리 신종 바이러스들이 호봉이 몸에 들어가 아프게 한 날 면역 세포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너희 누구냐? 이름을 말하면 알기나 하고 왜냐? 우린 사람 몸속에 처음 들어왔거든. 얘들아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복제 실시! 복제! 게다가 우리 바이러스들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무수하게 복제를 할 수 있지. 놀랬나봐. 얘들아 더 놀라게 공격해라. 처음 만난 우리의 공격을 받고 면역세포들은 쓰러져 나갔어. 이런 지원병! 지원병 출동하라! 지원병을 계속 불러왔지만 면역세포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심하게 아프게 할 수 있었지. 누나, 혹시 그 새로운 바이러스? 아니야, 무슨... 우리 바이러스들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 콧물방울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되지. 그런데 글쎄, 호봉이가 마스크를 한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입속인가? 콩강? 뭐? 야, 이 답답아! 어? 여기 마스크 위잖아! 예? 그럼 몸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마스크가 꽉 막고 있어서 우리가 코나 입을 통해서 코봉이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 실패하는 줄 알았다니까! 하지만 회장님! 저희 여기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라도 꼭 들어가서 우리 신종 바이러스들을 많이 많이 퍼뜨리자. 다행히도 우린 손에 잔뜩 묻어 있었고 아주 아주 작아서 손에 있는 주름들이나 손톱 밑에 숨어 있을 수 있었지. 녀석들 잘 도착했군. 이제 저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면 우리 신종 바이러스들이 코봉이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코봉이가 손을 씻는 거야. 대장님 어떡하죠? 손을 씻으면 우리 바이러스들이 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코봉이가! 코봉이가! 정말 위기였지. 우린 비누 거품이다면 죽거든. 하지만 기특하게도 코봉이가 거품도 별로 안 되고 손을 대충 씻는 바람에 주름이나 손톱 밑에 숨어있던 우리 신종 바이러스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 여기에도 비누 거품이 안 왔어. 우리는 안전해.
그런 다음 더 고맙게도 코를 후벼서 코 점막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아, 배고픈 것 같은데. 또 입도 만져서 입안에 점막으로도 들어가게 해줬지 뭐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간 우리 신종 바이러스가 코봉이를 아프게 할 수 있었단 거야.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마스크 쓰고 손 씻기 꼭 지켜야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키고 있죠? 네. 아, 그런데 힘쌤,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왔는데 제 얼굴에 너무 작아요. 바이러스가 슝슝 돌아가겠어요. 그럼 안 되지. 좋아, 그럼 힘쌤이 떼구리와 또또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꺼내줄게. 마스크 여기 가방에 들어있어요? 궁금하면 주문을 외쳐봐. 친구들도 같이 해줘. 자, 울퉁 불퉁 팡팡. 짜잔. 거야. 자, 여기. 좋겠다. 또리. 진짜 대왕 마스크다. 입을 잘 가려야 하는데. 여기다. 좋겠다. 나도 마스크 끼고 싶은데. 짜잔. 우와, 코까지 다 가려뒀어요. 정말? 네. 떼구리는 힘쌤 더더더 큰 마스크 주세요. 알았어. 짜잔, 이거는 떼구리 거지. 예. 우와, 마스크다. 그렇지. 어디 있을까? 우와, 마스크 엄청 크다. 어때? 대왕 마스크. 우와, 떼구리도 이제 마스크 했다. 예. 자, 친구들,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지나가기 전까지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 하기! 집에 들어와선 자주자주 손 씻기! 좋아! 오늘은 바이러스를 물리칠 깨끗한 소식이를 짜잔 형이 알려준대요. 짜잔 형, 나와라! 나와라! 짜잔! 깨끗하게 손을 씻는 방법! 자, 먼저 물을 묻히고 그 다음에는 비누 거품을 쭉. 자, 이제 뽀글뽀글 거품을 샤샤샤. 이제 비누칠 시작. 먼저 손바닥 샥샥 샥샥샥 손등도 깨끗이 샥샥 샥샥샥 두 손까지 끼고 샥샥 샥샥샥 주먹구리 걸어서 샥샥 샥샥샥 엄지 쏙쏙 깨끗이 샥샥 샥샥샥 마지막으로 손톱 샥샥 샥샥샥 비누칠 끝. 우와! 비누칠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한다고요? 그럼, 그래야 이 손이 깨끗해지지. 어우,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 아하, 나도 안 어려운데? 일단 짜잔 형이랑 신나는 비누칠 체조부터 해보면 어때? 비누칠 체조요? 그래,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짜잔 형을 따라서 두 손 짝. 두 손 짝. 자, 거품 내면서 비누칠 체조 준비. 준비. 시작. 자, 손바닥부터. 손바닥. 자, 손등. 깍지 깨끗하게. 그렇지. 자, 이제 주먹 쥐고 고리 샥. 자, 깨끗하게 엄지. 최고예요. 자, 손바닥 위에 손톱 올려서 깨끗하게. 자, 반대편도 깨끗하게 손 씻자.
재밌지.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비누칠을 한번 해볼까? 네! 좋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물에 담갔다가 쏙 뺀 다음에 비누 거품을 쭉쭉쭉쭉쭉. 자, 이제 손바닥 마주대고 문지르죠. 문지르죠. 손을 꺼시죠. 손바닥 뒤 문지르죠. 자, 손등도 손등까지 문지르죠. 자, 깍지 끼고 숙이고 문지르죠. 자, 깨끗하게 진짜네. 우리 친구들 모두 비누칠 다 했으면 이제 깨끗한 물에 씻어보자. 네. 자, 깨끗한 물에